한국국학진흥원에 찾아가는 유교책판 순회전시가 오늘 안동 길원역으로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경북과 대구 6개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.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유교책판 목판 중 복원본 12점을 전시하고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과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심경 복원본도 전시합니다. 전시와 함께 직접 목판을 만져보고 종이에 본을 뜰 수 있는 인출 체험장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목판 인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입니다.